안녕하세요. 방구석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영종하늘 도시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33평형 1호 라인 A타입,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타입에 대해서 오늘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현관 입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 편에 이런 워크인 창고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자, 현관에 바로 보이는 이 방이 이제 침실 세 번째 방이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공용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림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의 이제 메인 복도가 되는데요.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요즘 최신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이런 거실 팬트리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자, 침실 두 번째 방으로 보시면은 자녀분들이 사용하게 될 이 방은 아무래도 대림이편한 세상은 창이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오션뷰가 같이 방마다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33평형 거실 공간입니다. 이제 왼쪽으로는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촬영 중인 세대는 남동향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그런 위치예요. 거실 같은 경우도 통창으로 이중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에 인천대교나 월미도 야경이 충분히 다 보이는 그런 높이에 있는 세대입니다. 자, 현재 대림 이편한 세상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인테리어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이 이제 투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주방 마감 톤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방에도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판상형 구조들의 어떤 장점인 마통풍을 치는 구조를 잘 갖고 있는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는 2세대 아파트들의 어떤 장점이죠.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개별로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 세탁실로 이제 사용하게 될 이 공간은 아파트들의 최대 장점인 이런 발코니 공간들의 어떤 그런 취약한 뭐 곰팡이라든가 결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하고 지금 내부하고의 단차 때문에 많이 곰팡이가 생기거나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이런 방열기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거 코드만 꼽아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거 온도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요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손끼임 방지가 이제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이제 문과 문틀 사이에 손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방 공간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장이 없어지면서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룸 그리고 안방 욕실이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 보통은 이제 침대를 놓거나 협탁 그다음에 안방 TV를 놓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발코니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 발코니에도 방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일 때 이런 동파라든가 그 다음에 결로, 곰팡이 같은 거에 많이 취약한 아파트에서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안방 공간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파우더 공간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쓰게 될 공간이다 보니까 벽면 전체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고 이제 하부장이 이렇게 따로 수납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방에만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김 방지하고 공용 욕실은 욕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부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 있는 이 드레스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드레스룸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장 하나 놓는 것만큼의 수납 공간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레스룸 타입입니다. 일단 내부 구조는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1호 라인 A 타입이에요. 대리미 편한 사상의 전면동 1호 라인은 입주 시작 때부터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평을 찾는 분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게 전면동 1호 라인 A 타입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대 보여드린 것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타입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 해당 그 영상을 보신 세대가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방구석 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